테크요정 비트급입니다. ASUS ROG Li를 쓰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AMD 플로이드 모션 프레임 AFMF 기능이 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디아블로4와 같은 AAA급 게임도 상당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MF 같은 경우는 AMD 라데온 그래픽 드라이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머리 크레이트 앱에 가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AFMF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AMD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AMD 소프트웨어에 있는 게이밍 탭 그래픽 옵션에서 AMD 플로이드 모션 프레임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아머리 크레이트 SA 앱을 실행해주세요. 다음으로 콘텐츠 업데이트 센터에 들어간 후 RC71L이라는 업데이트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설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AMD 소프트웨어를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앱에 있는 설치된 앱에 들어가서 AMD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약간 버그인 것 같아요. 마이 ASUS에 들어간 후 시스템 업데이트에 있는 AMD 그래픽 드라이버 이걸 업데이트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MD 플로이드 모션 프레임 즉 AFMF가 인게임 설정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AMD 소프트웨어 이 앱을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AMD 소프트웨어 아드레날린 에디션 경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와 같은 파워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게임 탭에 그래픽 여기 들어가시면 AMD 플로이드 모션 프레임이라고 적혀져 있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서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직 재생되기 즉 V싱크를 활성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화면 찢어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절해 주는 기능이 바로 VRR 가변 주사율입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GPU의 영역이고 주사율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다른 숫자가 나왔을 때 이를 맞춰주는 기능이 바로 가변 주사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144Hz를 지원한다고 해도 프레임이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을 때 이걸 맞춰주지 못하면 화면이 찢어지는 문제, 화면이 깨지는 문제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VRR 기능이 없으면 AFMF를 사용을 하더라도 화면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ROG Li는 이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AFMF라는 옵션이 지원되는 게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전고와 같은 제품은 AFMF를 지원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정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AFMF 같은 경우는 ROG Li의 실시간 모니터 성능 오버레이를 켜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AFMF라고 표시가 되는데 느낌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AFMF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는 반드시 꺼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프레임을 확인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프레임을 확인하는 방법 그게 아니면 AMD 소프트웨어 아드레날린 에디션에 들어가서 매트릭 오버레이 활성화 이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프레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마다 수동 모드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디아블로4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AMD 플로이드 모션 프레임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실행 시 AFMF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FMF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AFMF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레임이 거의 폭발하듯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일종의 프레임 보강 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프레임 수가 100 이상이 지금 훅훅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완전 신세계죠, 신세계. 로그 엘라이의 AFMF가 지원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AFMF를 지원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프레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LSS의 프레임 제너레이션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임도 좀 가리는 편이고 화면 전환이 많은 게임에서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이 적용이 된다면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